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나눔이 있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 송정미 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니, 언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우리 교회 부목사가 한 30명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은 더 많지? 그 젊은 사람들 마누라더러 내가 사모님이라 그러기가 그럼요. 참 이상하지? 네. 사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 교회 어머니. 네. 네. 사모님인데, 그래 나는 그 사람들 다 집사라고 불러. 그냥 정미야 그렇게 불러주세요, 목사님. 아니, 자기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데 그렇게 정미야. 그런데 송정미 네. 교수가 극동방송 그. 제8회 복음성악회 1등 했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요. 23이요, 목사님. 대학교 각 졸업 맡았나? 네, 22이네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만 22이었고 그런데 제게 복음성악 경연대회는요 중3 때였어요, 목사님. 1회 때요. 제가 세종문화회관 2층에서요. 떨어졌지, 그때는? 아니요. 봤죠. 네. 보면서 아, 저게 제 꿈이다. 정말 찬양하면서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노래했던 제1회 복음성악회인데 대상 받으신 조호영 목사님 지금. 네, 그때 노래하시고 윤복희 권사님 게스트 해주시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과 찬양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복음성악경연대회 나가게 됐죠. 그때 엄마가 백스테이지에서 네. 나더러 네.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그랬다. 나는 심사위원이 아니잖아. 네네네. 네. 네. 그냥 상주는 사람이지. 네, 끝나고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침례교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반포 침례교 출신이거든요. 그러게. 네. 그 후에 엄마가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래, 한번 오시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송정미 사모님 하면은 뭐 극동방송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한번 네. 뛰어났었거든.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아니, 자기가 여기서 1등을 하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송정미 노래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셨죠, 아니, 저를. 그렇지. 아니. 하늘 팔고 있었거든.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네.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하세요. 아, 사실은 제가 매주 방송을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매주일 오후 3시 30분. 네, 3시 30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여기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에 출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한 거야. 근데 제가 그 쭉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요. 대통령도 나왔지.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셨고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히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신인 가수인데요, 목사님. 아니, 이제 300회가 될 때에는 누굴 모시는지 알아? 네.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기로 했거든. 그러셨어요. 300회에. 네. 그러니까 그 반열에 우리 송정미 교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님 백도 저희 프로듀서시거든요. 송정미 지금 여기 아니, 거기보다 박광남 팀장이 아마 자기 부른 것 같더라. 아유, 저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부르셨어. 아니 교수 학생 후학들을 가르치는 게 한 10여 년 하셨죠? 네, 벌써 제가 저희 남편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네. 캐나다에 살 때 그때 숭실대에서 이런 처음으로 CCM과를 이런 크리스찬 뮤직 그리고 경배와 찬양 사역을 한 사람들이 배출되는 그런 과를 처음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그냥 왔어요. 그런 지가 그때로 10년이 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 워낙 이 극동방송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강한 것처럼 제게도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 선교사로 헌신했었거든요, 목사님.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제가 주님 영접했고 그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요. 리빙스턴 설교만 기억나요. 그때 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뭐 선교사가 뭔지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씀 듣고 선교사로 되겠다고 한 이후로 제가 성악가를 들어간 이유도 뭐 성악가나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뭐 태권도 교수 그렇게 또 의사 이런 자비량 사역 뭐 그게 뭔지 몰랐지만 저도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제가 찬양을 통해서 제3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고요. 목사님 제가
침례교 선교사님이요. 캐네디안이셨어요. 네, 그때 그 캐네디안 선교사님을 소개받아서요. 제가 그 선교사님께 복음성가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그래? 아니, 네. 그런데 이제 무대에 서고 유명해지고 뭐 얼굴도 이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이요? 그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지금 신랑을 택한 이유가 뭐야? 아, 정말 잘생겨서요, 목사님. 농담이. 목사님 황당해 하시네. 우리 남편 잘 안 생겼나 봐요, 목사님. 난 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많거든. 지금 21세기 푸른 네, 나무. 푸른 나무교회예요.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코스타에서 오랫동안 네. 사역했고 또 지금도 사역하는데요. 저희 남편 제가 그때도 대학생 때였고요. 대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래서 찬양팀에 함께 갔었어요. 거기서 제가, 만났구나. 네, 제일 막내였는데요. 그때 장신대 선교훈련 1기생이었고요. 그때 중국말을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저희를 통역해줬어요. 가이드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왔는데 찬양사역하러 가는 곳마다 저희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찬양사역자들하고 정말 긴밀히 또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고 한 6년 정도 알아왔는데 제가 맨날 예수 재밌는 날날이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반대 안 해요? 아, 처음에는 조금 네, 반대했지만 아마 그게 뭐 사람에 대한 반대보다 아마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찬양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평신도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기도하시고는 저보다 더 흔쾌히 응답해 주셨어요. 네. 그랬구나. 네. 아니, 어떤 부분 보면은 남편 목사님보다 이제 송정미 그 찬양 사역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집안에서 어떠세요? 뭐 이렇게 집안에서는요. 네. 저희는 사실 사역적인 얘기보다요. 저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예전에 사역적인 이야기들 참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로서의 그 이야기를 많이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집에 와서는 오히려 아이와 또 저희가 친구로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 결혼할 때 프로포즈 했을 때 네. 저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노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사모님의 그 어떤 고정관념 그냥 완전히 까만 옷 입으시고 그 튀지 않으시고 맨 뒤에서 언제나 네 언제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저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내가 너를 사모로 부른 게 아니라 나의 부인으로 함께 가는 동지로 너를 부른다고 하면서 다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참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를 네가 사모인데라고 하면서 저를 정죄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저를 저답게 인정해주고요. 제가 애를 10년 만에 낳았을 때도 아 이제 바로 이제 아이 낳고 바로 또 함께 동역하고 또 아이 함께 어떻게 찬양 사역할까 이렇게 저를 격려해주는 그리고 사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지금 그게 이제 하나 인기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제 청취자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우리 새로 오신 사장들어 청취자 대회를 각 지방사마다 돌아다니면서 해라. 그럼 거기 이제 프로그램 나오는 사람들 한두 사람 데려가야 되는데 아직 지사장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사장님만 데려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내가 목포에 청취자 대회 갔을 때 강원희 아나운서를 데려갔는데 강원희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더라고. 포항 가보니까 저 목포 가보니까 은근히 화가 났어. 그래도 아 저 양반 목소리가 좋다. 저 양반 프로그램이 좋다. 네. 그래서 이런 노래하는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 청취자. 그래도 사인 받고 네. CD 팔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 저 선교 그 뭐 받는 거 있지? 후원 전파 선교사 네. 그거 받고 그러다면은 일거 삼득 아니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또 극동방송 지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뭐 저희 집에도 이미 그렇게 역사해서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방을 다니면서 또 저희 시댁이요 진도예요 목사님이. 그래? 저희 진도. 제가 시집 가서요 새벽에 이제 5시쯤 일어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댁 식구들 깨시기 전에 일어나서 일어나라. 준비해라. 그랬는데 저도 열심히 일어났다고 5시쯤 일어났는데요. 3시쯤 일어나셔서 아시아 방송, 극동 방송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면 하루 종일 은혜를 가지시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품는 땅 끝을 또 함께 품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극동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오히려 제가 시댁에 가서 더 느꼈고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처녀 때 러시아에 제가 전도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 러시아가 문이 열려서요. 오늘 환율이 내일은 두세 배가 뛸 때였어요. 정말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만났던 분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성경을 다 그렇게 쓰신 분들을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복음을 만난 분들과 이렇게 동역하러 가는 그 사이사이에서 얼마나 이 방송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지 아마 여러분은 말만 들으셔서 그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부흥회 가든지 뭐 일일 부흥회 가서 극동방송 틀은 사람 손 들으라 그러면은 90% 이상이 손을 들어. 네. 그리고 이제 종교방송 중에서는 뭐 제일 청취율 1위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북한에서는 듣고 싶어도 수신기가 없어서 못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에 수신기를 좀 더 보낼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뭐 하여간에 내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워싱턴에 가서 총책임자를 만났는데 네. 라디오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10대까지가 있나 봐 여기에. 조그만 성냥각만한 것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수신기 없이는 암만 성정미 교수 노래가 좋아도 못 듣지 않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신기를 보내자 북한에. 물론 뭐 소련,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뭐 태국 이런 데는 뭐 5천 대, 만 대씩 보내지. 북한에는 그저 샘물방울처럼 몇 대씩 보내는 거야. 예. 아니, 그들 보내는 얘들에 또 저도 아주 작은 퍼즐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찬양 사역자, 그리고 주일 극동방송 오후 3시 30분, 송정미의 지금 여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송정미 교수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뭐, 극동방송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시잖아요. 뭐, 어디든지라고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마음이 그래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하는 곳에 먼저 가겠다고 말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게 우선이라 아 제가 기회가 되면 하면서 언제나 내후년을 미루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 하다 주님 오시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시는 귀한 교회들을 잘 대접받고 또 잘 노래하는 일도 너무나 감사한데 정작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가고 싶은데 그들은 저를 뭐 사례비는커녕 비행기표도 보내주실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라는 곳에 오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건 가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라는 곳에 가는 게 정말 사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저를 위해 섬겼던 그 선교사님들 그 사역자들은 그 가라는 음성을 듣고 저에게 와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야겠다 그런 아니 나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조그만 교회 찾아다니는데 목사님 그래서 저희 교회 와주셨잖아요. 글쎄 조그만 네. 교회 그건 그래도 나 은퇴하기 전이야. 지금 은퇴하고 나서 아주 제일 작은 교회들만 찾아가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은 놀래지 정말 김장한 목사가 오느냐 가보면 와 있거든.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필요한 거 또 의료팀 또 노래하는 권사팀들 데려가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내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이제 외형적으로 성정미 교수를 봤을 적에는 네. 굉장히 우아하고 근데 설거지 해? 집에서 안 해? 아 하죠 목사님 밥도 하고요 안 할 것 같지? 아이 그래도요 못하지만요 해요 목사님 어. 네. 그러면, 엄마기도 하고요 어. 네. 아니 가만히 보면 길 가다가
저 물건 깎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개척교회 하는 교회는 네. 지금 얼마나 모여요? 지금요, 한 150명 정도 모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요, 압구정동의 뮤지컬 극장을 빌려서요,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매주,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요, 만날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교회 와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은퇴하고 이제 요새 목사가 8시에 예배 하나 하자 그래서 했는데 네. 경찰관 예편한 사람들 네. 뭐 강원도 경찰국장 뭐 광주 경찰국장 이런 사람들이 한 6, 70명이 와 교회 한 번도 발 빌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열심히 이제 마누라들 데리고 오더라고. 네. 마누라 불교, 뭐 마누라가 뭐 다른 교, 뭐 교단 저기 댕기는데 참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상상외로 많아. 네. 근데 여기 나하고 저기 갔었어, 라스베이거스. 그때 오지 말라 그래도 쫓아오더라.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그때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또 연합 집회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지만 작은 교회, 그게 또 그냥 말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 와주셔서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셔서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한 번 부르고 또 안 부르더라. 오늘 마음을 좀 달려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한편으로는 책임감, 어떤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신분에 나는 자기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하향하기 시작한다고요. 사실 제가 무슨 한국을 대표하겠어요. 몸이 좀 커서 커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제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일을 제가 살아가는데 먼저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노래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시면서 뭐 사례는커녕 또 어떨 때는 찬양하면 내려오라고도 하고요. 무슨 노래하는 날라리가 찬양하냐고 그래서 그런 수모들을 받으시고 그래서 요즘은 찬양 사역자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그분들의 섬김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내가 조용남이 되댕길 때 네. 조용남이한테 사례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 내가 받은 사례금을 쉬어보지도 않고 주는 이유가 쉬어보면 내가 시험에 걸리지 돈이 많으면 주기가 아깝잖아. 네. 너 이 다음에 돈 벌면 갚아라 그래서 내내 하면서 군대 있을 때 한 번도 안 갚았어. 다시 갚으실 마음이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요즘 변한 것 같지. 요즘 찬양에 대한 마음이 내가 있으시고 내가 고마운 거는 박정호. 네. 그래서 시키지도 않는데 지방 극동방송에 댕기면서 뭐 모금도 해주고 뭐 간서트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네. 목사님 저도 목사님 모르게요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극동방송에서 큰 집회에서 못하도 작은 집회에서 많이 섬깁니다 목사님. 이제 알아 아저 봐달라는 거지. 평소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실 때.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많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제가 할 때마다 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누구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마다 네까진 게 뭐를 하겠어? 너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누구한테나 아마 자꾸 큰 주의를 할 때 그럴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뭘 원하실까? 노래를 잘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오병이의 설교에 그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가 나오죠. 물고기 두 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시라고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고 비리비리한 물고기인데 저는 그 말씀을 네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한 건 그 가난한 집 어린아이였거든요. 저는 찬양을 부르러 가는 곳에 제가 내가 뭘 하지? 라고 할 때
정미야, 네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제 찬양을, 어떨 땐 되게 초라하고 제 삶에 낭망했을 때 내가 무슨 찬양을 하나, 너나 잘 살지, 이런 사단의 어떤 그런 속임수에 제가 넘어가지 않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오늘 주님의 손 안에 저의 찬양과 저의 삶을 올려놓고 주님 축사하시고, 오늘 아주 작은 무리가 모였든 큰 무리가 모였든 주님이 이 잔치를 열었으니 주님께서 직접 뛰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를 남기세요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한 분 한 분 보면서요. 하나님, 저를 바라보신 주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찬양 가운데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제가 부르는 찬양의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제게도 말씀해 주시고 직접 음성 듣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할 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찬양하고 난 다음, 믿음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도 결과가, 왜, 아, 이런 말 방송해도 될까? 죽었다는 말을 하죠. 아, 나 잘못했다. 그러고 나올 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사모님, 제가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게 수술하고 전혀 안 났던 허리인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회복,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환상을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전 치유자도 아니고, 사실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주님의 손 안에 정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제 찬양을 올려놓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저만이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그게 시간이건, 그게 재정이건, 그게 무릎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아주 작은 것, 남들이 볼 때 뭐 그런 것 같고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제게 있는 것, 그걸 네가 가진 것, 너가 없는 것 그거 갖고 오라고 하면 되게 절망될 텐데, 제가 있는 것을 갖고 오라고 하면 너무 잘한다.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물어볼게요. 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성정미 교수를 무대에서만 보는 사람들이 많지. 네. 그러면 제 양반이 뒤에서 남편하고 싸움도 하나, 애들 키우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 시어머니하고 부닥치는 일이 있나, 신의 또 뭐 네. 있잖아. 네, 그런 거 어떻게. 아, 그게 너무 감사한 게요, 왜 안 싸우겠어요? 그리고 왜 때문에 속을 안 썼겠어요? 제가 찬양은 오래 하고 제가 사역은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부분은 더 어설프죠, 목사님. 사실 보면 시험에 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떠올라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요, 저랑 잘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엄마 아빠, 하나님 하나님을 사는데 힘주세요. 그리고 저도 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성령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저희 시어머님 같은 시아버님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정말 저를 축복해 주면서 정말 무디와 생키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축복해 주신 분이에요. 시아버님이? 그럼요. 시어머니는? 저희 시어머니는 복음을 위해서 가출하신 분이세요. 함경도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요한 목사네 교회에 있는 유행가 부르던 여자가 하나 있어. 네. 이 뭐더라? 이성애. 이성애. 노래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오크밸리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그분 와서 노래를 한번 하라고 그랬어. 네. 오크밸리 제앞볼에서. 네. 그 남편하고 같이 왔어. 근데 예배 다 마치고 이인희 고모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정 얘기가 나왔어. 네. 신랑은 경상도. 그런데 절대 복회를 안 들어간대거든. 근데 복회 안 들어가니까 마누라한테 그냥 계속 기합받는 거라.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또 그 이 집사님도 뭐 참 연예인들이 개성이 강하잖아. 네.
꼭 남편이 들어와서 설거지 하는 걸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근데 그 경상도 남자라 그런 거 텅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뭐 몇 번 들어가서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인희 고모님이 남자가 어디 복회를 들어가느냐고 또 야단치시더라고. 이제 이러한 그, 복음가수,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 사실 남편은 곽씨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성정미 남편이 곽 목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러한 걸 보면서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 있었나 없었나, 신우하고의 갈등이 있었나 없었나, 그걸 굉장히 우리 청취자들이 알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 연약함을 알아서 그런지요, 저희 시어머니 지금도 전화드리잖아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요. 정말 때때 되면 뭐 구정 때,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하고요. 또 선교지 가고 꼭 그렇더라고요, 그때가. 그런데 전화드리면요, 아, 내가 너를 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 시집 잘 갔다. 그럼요. 네, 저희 부모님 기도고요. 저희 중보기도 제일 덕이에요. 그러면 자기 형제는 몇 명이에요? 저희 오빠고요. 저랑 둘이에요. 단둘이? 네, 그리고 저희 시집은 9남매예요. 아, 그럼 목사님 몇째이신가요? 8번째인데요. 아. 다 믿음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선교, 각자의 모습으로 선교하시는데, 지금도 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사실 노래하는 사람으로 아니라 그냥 며느리, 동생으로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근데 저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걸 느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추석 되고 근데 네. 다 모이겠네요. 네. 근데 저희 붙인 게도 붙이고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목사님. 그런데 그런 저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그래, 너 하나님 나라 사역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외국 가거나 좀 많이 빌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잘 사역하냐고. 저희 큰 고모 같은 경우에 너로 인해 자랑스럽다고, 기도해 준다고,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아유, 너무 그 감사해요. 중보의 기도자들이 옆에 든든히 있으셔서 목사님,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왜 싸울 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철칙 하나가 있어요. 자기 전에 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각방을 쓰지 않고 둘이 기도하고 끝내려고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먼저 기도해. 아니, 당신이에요. 먼저 이렇게 툭툭 하다가요. 나중엔 기도하다가요. 그 웃게 됐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젯밤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성정미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7년 전에 전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나고 빚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만 가고 남편과는 교회 가는 문제로 늘 다투고 참으로 막막했던 시절이죠. 전 극동방송에서 어머니 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도 별로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지 않았고 순종치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은 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남전도회 회장으로,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맺는 말로 일기를 쓴답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기까지 극동방송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방송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방송에 늘 감사드립니다. 대전시 서구 도마 2동 윤현숙 집사님이 보낸 사연이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사연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입니다.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소 성함 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시고 많이 부르는 애창곡, 축복송을 작사, 작곡하셨다고요? 네, 작사, 작곡했다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게요. 그 뒷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안 보이는 부분, 성대가 정말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면 어떤 사람은 뭐 감기가 온다. 저는 성대를 바로 와요. 근데 지금도 제가 성대에 혹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제가 처음에는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없애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말이 정말 목은 어떠니가. 모든 사람 인사말이었어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남들 기도는 다 들어주신 것 같은데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종이에다 글을 쓰고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를 목소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 영혼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목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제가 진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하나님 깨끗한 목소리, 좋은 성대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육으로 노래하는 사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으로 노래하는 힘이. 그래서 제가 이사야 61장 말씀 참 많이 부르거든요. 주여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 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 지금도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좋거나 제가 막 끼가 넘치는 사람 아닌데요. 정말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연 나눠주신 우리 윤 집사님 사연처럼 제 삶도 윤 집사님의 삶도 좋게만 포장하면 좋은 거고, 또 뒷부분을 보면 다 연약함과 나름대로 고통, 이 방송 보신 분 다 있겠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우리의 지금 상황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걸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때 진짜 제가 축복송을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정미야,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목소리 집중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바라보는 너의 목소리가 아니라 네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그렇겠어. 너를 통해서 큰 영광 받겠다고 하시면서 그 노래를 제가 이렇게 듣듯이 이렇게 적은 곡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탄생된 곡이 축복송이군요. 네. 아,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좀 나누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 예. 성교수 노래가 나가요. 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번에 새로 음반을 오랜만에 내셨죠. 희망가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여섯 번째 앨범인데요. 사실은 어렸을 적에 제가 고전무용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장구랑 가금을 조금 쳤어요. 모르셨겠지만 근데 제가 국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국악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곡이 아니라 전체 앨범을 찬송가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 앨범을 이번에 부족하지만 내게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디 가면 사요 그거?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오프라인성에서도 오늘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지은 두 곡도 있어요. 오 대한민국, 또 누가 주를 따라 섬기라는가 그 찬송가 가사에 붙인 곡들 그런 것도 아니 이번에 카나다에서 오신 성가 불러러 오신 분들 찬양. 네, 오 대한민국 조국이요 그거 불렀잖아. 네, 그거 네. 다른 건가? 다른 건데요. 그건 제가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불러주신 곡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짧게 썼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악과 아주 멋들어지게 잘 조화를 이룬 새 음반 또 기대를 하겠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건 누군가의 기도와 섬겨주시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극동방송, 이 방송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 전파 선교사로 또 함께 동역해 주심으로 지금 누군가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끝에서 우리의 다른 언어로 또 북한에서 또 탈북한 그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생명줄을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히 송정미 교수를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없는데
그래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성정리.org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연락해요? 라고 하시는 게 있고요. 네. 그냥 저에게 연락하면 올까 안 올까 굉장히 스케줄만 맞으시면요. 아, 조금만 오래 조금 스케줄만 된다면 요즘 제가 지방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도 또 전주 성정미 내려가고요. 네. 검색창에 이름만 네. 찍어도 나와요? 네. 송 네. songjungmee 제 이름점 org를 하시면요. 거기에 레터란에 또 사연란에 또 퀘션앤앤서란에 남겨주시면 저희들 바로 전화드립니다. 또 극동방송을 연락해주시면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서 송정미 지금 여기를 진행하고 계시죠. 송정미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봐줄게요.